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안녕하세요, 금영당입니다. 만나서 반갑고요. 오늘 촬영 잘 하겠습니다. 일반인들도 요즘에는 도화살을 많이 접하시고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근데 도화살은 어떤 그런 매력, 인기, 뭐 그리고 직업에서도 연예인, 사람을 많이 접하는 뭐 승무원 같은. 이게 자칫 잘못하면 화류계, 술집 이렇게 전전하시는 분들도 도화살을 끼고 계세요. 그러니까 분명하게 나눠진 거는 도화살은 태어날 때 그 특징이 얼굴이 희거나 뭐 콧망울이 있거나 부분적으로 도화살을 타고나신 그 팔자가 있으시면, 홍염살이라는 거는 어떤 주색, 그러니까 겉모습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굉장히 이쁘세요. 남자분들도 바람기가 좀 많고 이런 어떤 부분적인 어떤 차이점을 보면 도화살하고 홍염살은 완전하게 다르죠. 홍염살 그렇게 뭐 도화살처럼 딱 정해져 있는 어떤 직업적으로 풀어 먹으면 참 좋아요. 근데 뭐 화류계에서 물론 도화살이 있는 분들은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거를 풀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면, 홍염살은 내가 꼭 겉으로 표현을 안 해도 나타나는 게 홍염살이에요. 매력이 있거나 인기가 있거나 도화살하고 아주 많이 비슷한데 결국적으로 보면 실속 없는. 둘 중에서 그러면은, 네, 그래도 굳이 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, 네, 뭘 가진 게 나을까요? 직업으로 보면 도화살. 요즘에 인기 있는 게 살 중에 도화살이에요. 일부러 갖고 싶어 하는 게 도화살이야. 왜냐면 인기 있어도 나쁜 거 없거든. 요즘에는 자기 홍보시 되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내세우는 게 없으면 숨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럼 나 같으면 도화살. 젊은 분들한테 좋겠네요. 나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도화살. 굳이 도화살 안 갖고 계셔도 집안에서 열심히 그냥 한 분만 보셔도 돼요. 네, 그죠? 홍염살이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. 아무래도 홍염살이 조금 그렇죠. 홍염살은 이유 없는 홍염살, 살 같지 않은 살인데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홍염살이야 라고 했을 때에는 자기 매력으로 인해서 일적으로 풀어먹을 수도 있어요. 연예인이다, 인기 있는 종목, 어떤 화류계, 화려한 뭐 이런 걸 따진다면 홍염살은 자기 매력이 겉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적인 거, 자기가 주특기가 있는 거,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발굴해서 한다면 나는 그만큼 더 좋은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 도화살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싶다 해서, 네, 다 가질 수 있느냐? 그 살 살 것 같으면 우리한테 와서 돈 주고 사지. 근데 살 수 없는 거예요. 타고 날 때부터 자기가 도화살이라는 거는 사주에 들어 있는 거예요.